오지영 1구를 잡고 왼쪽으로 줍니다. 모마 깨끗합니다. 짧게 줍니다. 시간차 터치아웃 모마. 백토스 뒤에서 모마 강타 직선 터치아웃. 좋아요. 예. 스피드도 있고요. 난이도 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레프트 쪽으로 왔는데 그것을 예. 가장 긴 거리로 굉장히 스피드하게 잘 밀어줬습니다. 안혜진 뒤로 풀공격 터치아웃 모마. 안혜진 모마 볼을 건져 올리지 못합니다. 모마의 득점. 자, 모마 선수는 뭐 본인이 올라왔을 때 충분히 지금 해결을 해주고 있고 배터스 예. 풀공격 모마 블록아웃. 유세현 잡고 안혜진 뒤로 풀공격 꽂힙니다. 네. 모마. 자, 지금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모마 선수가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재역전에 성공하는 CS칼텍스 뒤로 줍니다. 라이프 에거텍 터치아웃 모마. 네. 정말 이 경쾌합니다. 뒤로 연결. 라이프 에거텍 블로킹 아웃됩니다. 다시 뒤로 백 오픈 스파이크 뚫었습니다. 모마. 레시브가 살짝 불안했습니다. 뒤로 백 오픈 대어가 터치아웃 모마. 네. 자, 모마 선수가 때리기에는 상당히 높이가 있었거든요. 예. 자, 하지만 그것을 모마 선수가 정말 그 높은 타점에서 잘 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낼 수 있을지. 뒤로 모마가 갑니다. 직선 꽂힙니다. 2세트를 끝내는 모마. 유선의 연결. 모마의 강타 터치아웃. 17대 16. 모마 꽂힙니다. 서브에이스 모마. 모마의 오늘 경기 공격 득점 외에 첫 번째 득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마 선수가 서브 부분에서 또 2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 선수인데 네. 자, 오늘 이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면서 아주 좋은 서브가 부사됐습니다. 아니야. 5번 자리 안혜진 왼쪽 타점을 세워줍니다. 모마 나이투스. 오늘 경기 MVP 모마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진달래 아나운서. 네, GS칼텍스 모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최다 득점에 이어서 오늘도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최근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어떤 점이 가장 잘 되고 있다고 느끼나요? Yeah, I'm in a good shape and everything is working well. We've been working hard since since last year. And now we're coming back with a new spirit and a new vibe. 지금 몸이 굉장히 좋고요. 그 작년부터 열심히 했던 그랬던 것 잘 됐던 것들이 열심히 했던 것들이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상대전에는 강하지만 최근 이 공격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상대 뭐 집중 수비나 블로킹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답은 어떻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I just have to make the point. I don't care who is in front of me, how many blocks. I just try my best and to take my team to the highest level possible. 앞에 블로킹 몇 명이 오는지 그리고 뭐 앞에 누가 있는지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득점을 내려고 하고요. 팀을 많이 도와서 저희 팀이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이 또 20점 이후에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이쯤 되면 체력적인 부담이 느껴질 법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뭐 음식이나 연습 등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Yeah, I always take care of myself. It's tiring for sure, but everybody's tired. So I don't think about that on the court. I'm trying to push hard and always find a way to make the point. I don't care. 네, 먹는 것들 뭐 그런 것들 다 잘 챙겨 먹고 있고요. 최대한 몸 관리 잘 해서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멋진 경기 고맙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감사합니다.